오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날 여자친구가 나한테 제안을 하나 했다. 우리 폐가 탐험 가자. 재밌을 거야. 나는 겁이 많은 편이었지만 멋있는 척을 하려고 알겠다고 하였다. 당일날 산골짜기에 있는 폐가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여자친구가 말했다. 와, 여기 참 오랜만이야. 나는 의아해하며 말했다. 여기 와본 적이 있는 거야?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아, 사실 아주 옛날에 제일 친한 친구 3명이 있었거든. 근데 걔네랑 여기를 왔었는데 나와 한명 빼고 모두 죽었어. 나는 무섭고 안타까웠지만 물어봤어. 아, 저런, 안타깝네. 남은 한 분은 잘 지내고 계신데? 어떤 친구였어? 그러자 여자친구가 답했어. 잘 지내는진 모르겠고 옛날이라 어떤 애였는지도 기억은 잘안 나는데 발은 참 빠르더라. 나는 어느 아파트의 경비원이고 늘 그렇듯 어제 새벽 아파트 단지 뒤편에 CCTV를 검사해봤는데 CCTV 속에 남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현장을 은닉하고 있었다. 도대체가. 난 경비로서 했으면 안 되는 실수를 해버렸다. 하, 확인 좀 잘할걸. 나는 씁쓸하게 후회하는 표정으로 선물 받은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을 만지작거리며 어떤 버튼을 클릭했다. 삭제. 첫 번째 이야기. 여자친구와 친구 3명은 폐가에 왔다가 여자친구와 한명 빼고 나머지 둘이 칼에 찔려 죽었다고 했다. 헌데 마지막에 자신을 제외한 살아남은 친구가 발이 빠르다고 했다. 두 명은 여자친구에 의해 폐가에서 살인당했고 한 명은 겨우 도망쳤다. 나는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두 번째 이야기. 경비로서 했으면 안 되는 실수는 사각지대 확인을 제대로 안한 것이다. 경비 자신이 CCTV 속의 살인범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준 것이고 평소에 경비를 막대하여 살인을 일으켰다.